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학살자 제드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포로를 추천드립니다. 6레벨 덱구성입니다. 쉔이 나온다면은 진 대신에 쉔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7레벨에 가게 되면 학살자 챔피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도 마찬가지로 학살자 챔피언인 아트록스나 K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우스를 빼면서 K를 올려서 녹서스가 빠지지만 학살자를 우선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추천입니다. 제드의 아이템은 인피와 거결, 정손을 추천드립니다. 정손 대신에는 피바라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카타리나의 아이템은 복원과 정손, 학살자 상징을 추천드립니다. 학살자 상징이 없다면 이온 충격기를 넣어주시거나 정손을 하나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추가적인 아이템은 침장이나 그웬 딜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제드가 잘 나오거나 관련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잘 뜬 게 아니라면은 연패하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들을 모아주시고요.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려서 덱 구성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6레벨에서 돈을 모아줍니다. 50원을 유지한 채로 제드를 우선으로 카타리나와 세트까지만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드가 삼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로 넘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학살자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드와 카타리나만 1렬에 두어서 불안당을 빨리 터지게 해줍니다. 이때 제드를 상대 딜러 앞쪽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챔피언들은 바닥에 세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학살자 상징,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회복의 구, 특별의 검, 그리고 제드 삼성을 위한 실버 티켓이나 골드 티켓 같은 리롤 관련 증강들 좋고요. 덱의 파워를 올려주는 전투 관련 증강들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아, 밴들 시티. 요것도 괜찮긴 합니다. 네. 네. 오! 아, 잠깐만. 일단 카시 사주시고요. 카시 올려주세요. 정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무슨 증강 먹었는지. 포로, 아우솔, 포로, 탕켄치, 탕켄치. 포로 셋에 아우솔 둘, 탐탐. 이거, 요거는 메이지 못하는 아이템이고. 1번 그쵸. 돌려주세요. 1번 돌려주면서. 3번 돌려주세요. 3번 돌려주면서. 주면서. 2번 돌려주세요. 후열 돌려주면서. 동글님, 오늘은 진짜 아니네요. 판도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로 판도라가 또 좋은 게 왔다. 제드 사주시고. 네네. 일단은 요새 딱 올려주면서, 트타 딱 올리면서. 네. 케일 버려주세요. 네. 트타 이성 붙여주면서. 요러면요, 동글님. 저희가 뭘 하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정찰 빠르게 한번. 뽀삐, 케일. 잠깐, 방금 제드 올린 사람 있거든요. 근데 끈질긴 영국이기 때문에. 동글님, 제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제드를 보여주는 건가요? 거결 만들어주세요. 네. 네. 장갑까지 넣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와, 제드 덱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네. 제드 덱 한번 배워볼게요. 아, 그럼요. 저희 동물님 주는 대로. 제드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K를 많죠. 네. 아! 아, 거기를 만들지 말자니까. 동글님, 뽀삐 사주시고요. 네. 여기선 이자를 보는 게 좋거든요. 자, 2연승 좋아요. 깔끔합니다. 거결 돌아가는 거 맞추면 치킨. 저는 다음 템 승배. 아, 썬파가 나오네. 그냥 승파 쓸까요? 그럴까요? 네, 씁시다. 저희가 이제 그냥 대깨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정찰했을 때 제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리고 케일 많았나요, 안 많았나요? 많았죠. 케일 찍었을 때 제드가 들어오면 열받나요, 안 받나요? 열받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드는 이제 또 제드 하니까 생각나니까 옛날 또 제드 장인 아시죠? 네. 준호우. 네,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 제드 왜 하는데? 제드 하면 사람 열받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장갑 내 비싼 거 주면서. 뭐 이거 레벨업? 잠깐만요. 그림자 온도 있나요? 아니 사수 나왔는. 일단은 다 지워놓고 봤는데요. 아니 그 사수 나면 투타 이거 5연승. 선생님 저... 근데 이 스쿼드로 연승하려고 하는 거 이거 뭐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동글님 근데 항상 롤 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코드로 연승 절대 안 되는데 지면 열받고 다 그러지 않나요? 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4연승 했으니까. 네, 업하고 지면은 더 어이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부터 5연패 타면 될 것 같은데. 스타 팔아주시고요. 네, 그럼 마오카이 그냥 팔고 아이오니아 넣을까요? 아, 그럼 이러면 뽀삐도 팔까요 그냥? 뽀삐. 네, 뽀삐 팔고 오케이. 있습니다. 필살고 레벨업까지 한번 딱 눌러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여기서 지기 위해서. 좋은데요. 그럼 돌릴까요?
썸파 돌리죠. 네. 연승이 끊겼으니까 이제 썸파를 이제 다시 돌려주면서 판단이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 이도치 않게. 아이 그럼요. 혹시 모르니까 캘 올릴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건 안 돼요. 네 보내주면 에코 돈이 진짜 많아요. 동글님 혹시 모르니까 3코스트 3마리 사, 딱 사놓고 대격변 나오면 이제 이거 돌려서. 와 대격변까지 여기서 예측을 해버리는. 동글님 여기서 만약에 전쟁기계 나오거나 아이오니아 나오면 그냥 먹을 겁니다. 전쟁기계나 아이오니아 먹고 이제 돌려야죠 학살자 나오면. 아 판도라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쵸 그쵸 최대한. 어? 여기 근데 아이템이 또 AD인데요 저기. 2번 돌려주시고요. 2번 돌려주고.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동글님. 일단 3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회복액으로 갈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왔다 동글님 레벨업 쳐주시고 뜨상이거든요. 돌려주세요. 레벨업 치고 돌려가지고 제드 2성까지만 돌. 와 돌 뜨상 돌 여기까지. 어? 돌리죠. 클레드 한 마리만 쳤죠. 클레드 진짜 찐막.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네 장우까지 받아주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 판은 정손 인피로 설계를 하죠. 정손 인피. 네 인피 만들어주시고요. 네 정손 만들게요. 어? 개인 넣었다. 이거 정손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동글린 정손 나오면 이제 카타 주면 되는데. 아 네 돌 그렇지 카타 사주면서 뜨상 이제 돌 다리 사주면서 그렇지 딱 클레드 딱 넣어주면서 네 워이 빼고 클레드 좋습니다. 와 이거 회복액으로 이길 수 있나요? 동글린 네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게 좋아요. 회복의 구호. 아 진짜 져야 돼. 이기지 마라. 진짜 너무 세가지고. 회복의 구호. 오케이. 아 잘 졌다. 왔다 동훈님 진짜 제발 저거 한 마리. 칼제리? 칼제리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거 제리 아, 먹고 우리 맞잖아. 아, 칼제리. 아, 제리. 칼제리 먹을게요. 그럼요. 잠깐. 저, 오케이. 일단 뒤집게 먹으면서 이제 학살자를 만들기 위해서. 클레드 사고 돌. 와. 오, 뜨상인가요? 오케이 뜨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찐막. 여기까지. 이번 판은 녹서스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카타도 삼성을 보면서 네 같이 이제 가봅시다. 와 근데 이릴리아 진짜 많이 버티긴 했다 그죠? 아 졌다 이거 근데. 그쵸 글링 지는 게 좋은데. 아 지고 싶었는데. 어? 이온은 쓸만해요 동글리. 네네 이온 씁시다. 이온의 학살자에 종손 들어가면 되거든요. 케일은 이제 7레벨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한 마리만 딱 들고 와주시고요. 또 여차하면 다리우스 안 써도 돼요 동글님. 나 어차피 녹서스 스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드가 좀 빨리 붙고 녹서스 스택이 많이 없다면 빼도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드 삼성은 언제 나와야 되나요? 제드 삼성은 이제 보통 이제 뜨상 이제 인정 피스트 뜨상론에 이제 딱 쳤을 때 한 4-2 정도 나오면 괜찮죠. 그러면은 다 다음 턴에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요? 동글님 네 피가 1이든 100... 아 이거 아니지. 동글님 뜨상 때 제드가 한 마리가 있든 두 마리가 있든 세 마리가 있든 뜨상 때 돌리면 다 뜹니다. 아 그러면은 갑자기 막 5X 삼성이 뜰 수도 있나요 뜨상 때? 그럼요. 어 뜨상인가? 계속 보시고 돌. 오! 뜨상 돌 찍을게요 이번 손에. 찍을게요 동글님 돌. 크리빈드 찍는다고요? 돌. 돌. 진짜 찐막. 그래서 돌. 여기까지. 이자. 그렇지. 어? 카타! 아니 동글리 카타에 나를 팔면 어쩝니까? 아 이자 보라면서요. 돌 동글리 안뜨상. 아 안뜨상이에요? 안뜨상. 아 진짜 동글리 이러면 진짜 같이 못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저희 만날 3명이 한 명은 카이사 2성이고 한 명은 아지 2성이고. 그렇지. 어, 잡을 수 있나요? 와 세트가 잘 땡겨주면서. 아니, 저, 이거 아 회복이 왜 안 터져? 고장났는데 이거? 아니 이거 전전에 카타 팔아 회복이고. 아 이거 카타 팔아가지고. 네 1번 돌려주시고 2번 돌려주시고 투어드검을 먹으면 제드를 주거든요. 네, 네 흡혈의 검 뭐 흡혈만 하다 죽을 것 같은데. 올려서 제드 하나 찾고 케일 돌 동원님 이거는 그쵸 업치고 킬 넣어주시고. 네 배치 아까 그대로. 네 그쵸. 네 배치 좀 내려주세요 애들. 아 왜요? 아 동글님 진짜 장인 축에서. 아 오케이 그 선생님 하라는 대로 배치해 볼게요. 아 동글님 그렇게 야수 궁 맞아가지고 거길 쌓는 선택 좋았습니다. 네 흡혈의 검 회복의 구
동글님 빨리 따라하세요. 상대 카이사 이동이잖아요. 흡혈의거 회복의구 회복의구 방파 흡혈의거 와 나이스. 아 동글님 이거 장갑 진짜 미치겠네. 내가 이런짜리 장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요렇게 배치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배치 진짜 안 좋은데. 초반에 뒤집게 먹어볼게요. 뒤집게요? 네네. 근데 뭐 여기한테는 뭐 죽었다 깨도 안 진다면서요 마법사한테. 아, 안 지죠. 절대 안 지죠. 우리가 여기 때문에 틀었는데. 그니까 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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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흡혈에 흡혈에 회복의 구 회복의 구 회복의 구. 와요. 아 근데 확실히 마법사한테 다 이기네요. 먹고 비싸요. 아무거나 먹고 돌릴까요? 네 비싼 거 먹고 돌리죠. 어 장갑 하나 나왔어요. 장갑 나와주고 장갑 카타리나 딱 넣어주고. 네 학살자 먼저 만드나요? 학살자 먼저 만들어야죠. 학살자 먼저. 네 저희가 또 이제 내 흡혈의 검이 있기 때문에. 아 흡혈의 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봐 쟤도 혼자 있어가지고 불안당도 이거 이렇게 더 주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까지 본 거예요? 따라야죠. 회복의 구호. 아 여기까지 싸움의 구도를 본 거예요? 뽀삐한테 한 대 맞고. 동글님 동글님. 네 그럼요. 와 미쳤는데. 동글님 장인 초대석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네. 여기서 이제 5-1에 8레벨 찍고 그 외에 넣어가지고 5학살 해주고요. 도중에 네. 아타스 같이 나오면요 다리우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록서스보다는 학살 한 개 더 키는 게 낫다. 삼록은 딱히 의미 없긴 해요. 에이 오른쪽 제가 여기 오른쪽에 둔 이유 아시죠? 카이사 오른쪽으로 와요. 오 이제 오죠 열로. 네, 오른쪽으로 와요. 그쵸? 이러면 이제 불안당 터지면서 그쵸? 그렇지 너 피움 없잖아. 네 여기까지 봤거든요 여기까지. 흡혈의 구 회복의 네? 네? 흡혈의 검이고 회복의 군데? 아이 동글님 네 우문 현답 모르나요? 아 우문 현답 알죠. 흡혈의 구 흡혈의 검. 아 그렇지. 아 드디어 나왔다. 어 일단 복원 복원 좋네요. 네, 복원 딱 만들어주면서 그렇지 레벨업 딱 치고 5연승 딱 유지해주면서 리롤 조금만 돌려가지고 그 웬 한 마리만 벨베스 조커에 견제해주면서 아지를 사야 됩니다 동글님. 네 그 웬 딱 여기까지 카타 사주시고요. 네 구렛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님 여기 세 보이죠? 네 벨베스 2성인데요? 동글님 저희 제드 3성인데요 회복의 구! 아 저 아깝다. 흡혈의 검! 정손! 쌤 왼쪽 라인 다 팔까요? 회복의 동글님 집중 집중! 회복의 구! 구! 와 사라졌는데요? 제 뭐 저 뭐 사라졌는데 진짜? 동글님 동글님 다 팔아주세요 내 왼쪽. 갑옷 아끼나요? 네? 네 갑옷 끼죠? 동글님 굴에 왜 가나요? 제드한테 지는데요. 그러게 왜 가나요? 잠깐만요 제드 딜량이 좀 이상한데요 동글님? 25,287? 5,800을 피읍을 했는데요? 탱킹하고 경찰에서 뽀삐 수맹 있으면 그 알죠? 배치 나나나 수맹 있는지 말지 뽀삐 뽀삐 만났다 이거 뭐요? 서포구 조심!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글님. 일부러 이제 럭스 쪽에 대가지고 허풍 떴는데요? 동글님 여기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 절대 안 진다 카타! 안 진다. 회복이고! 와 카타리나 혼자 다 쓸어버리는데요? 그럼요 거길 다 쌓았고 일로 오고 와 동글님 럭스 사야 됩니다. 카타 딜량 1등 해주면서 저 세트도 그냥 밑으로 다 내려주세요 그냥 세트하고 다리우스도. 네 그렇지 동글님 여기 놔둔 이유 뭐라고? 카이사 왼쪽으로 오니까 카이사 왼쪽으로 오니까 그렇죠. 거결 야무지게 쌓아주고 오면 한 방에 잡으려고 그죠? 이야 그렇지 요거거든요. 이게 1열 불안당 두 마리 배치인가요? 그럼요 오, 좋은데요? 제드 딜량 저에 14,000 아 오케이 만 1,400 네 피바라기나 총검 그외 뭘로 갈까요? 총검으로 가죠 AP니까 쪽집게 강의 그쵸 진짜 딱 쪽집게네요. 아, 와 그렇지 동글님 다르스 어, 녹서스 스택 몇이죠? 녹서스 근데 스택이 중요한가요 이거? 동글님 이거 있잖아요 저거 세트 카타 다 날리고 세트 카타 다 날리고 업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지금 얼마 필요하죠? 네 안 돼요 다리우스 다운그레이드 하면 되긴 하는데 다운그레이드 할까요? 다리우스 다운그레이드 하고 다 빨고 아톡스 놓자! 좋습니다 총검까지 동글님 계산은 어땠나요? 와 지렸어요 근데 이런 부족할 줄 알았는데 딱 되네요. 동글님 이렇게 되면요 네 그 저희가 어차피 사이온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 리롤 돌려가지고 럭스를 사야 됩니다. 럭스를? 네네 어차피 다리우스는 제가 사이온으로 교체가 된다고 했죠 아트로스가 나오면. 네 네네
이제 럭스 견제만 해주면 되나요? 네네, 그쵸. 아, 못 찍을 것 같아요. 세 마리가 남아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돌, 사이온 찾아보죠. 돌 한 번만. 사이온. 네네. 여기까지. 또, 오! 사이온, 사이온, 사이온! 다리, 다리, 다리! 아, 한 번 더 돌려서 떴다. 인정? 동그라미 이거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멜랩이죠? 구랩이요. 구랩이죠. 저기 저희 지금 왼쪽 구석에 있는 기물 이름 뭐죠? 없어요. 케일, 케일. 아, 케일. 네, 구랩 케일입니다. 어, 그러네. 구랩 케일이네요. 그쵸. 케일 2성 찍으면 또 딜 나오거든요? 와, 케일 딜량 3등. 1성 녹템 970이거든요, 동그라미. 와, 미쳤고. 케일 2성 찍으면 우승인가요? 그럼요. 네, 그럼 우리 더 세지려면 이제 R이 나오면 이제 1L이랑 바꿔주면 되나요? 그쵸. 일단 아이템을 방파 쓸만한데 어? 돌리 구인수 보세요. 아! 구인수 네. 케일로 갈게요. 방파 방파 그 왼주고 네 다 돌려서 이제 R이랑 케일 2성 어? 딩거는요? 안 씁니다 돌리 YG 이상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동일로 안 씁니다 안 써요 R이 럭스 10번이 잡아놔주고 자 요렇게 되면 우리 제드가 먼저 들어가죠 뽀삐 불고다 어? 그렇지 여기서부터 가 아 요런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흡혈의 거 흡혈의 구 체록의 와 체록 회복량 미쳤는데요 동글님 와 제드가 이거 한 3번 살아났는데요? 불사신 제드인데요? 그럼요 짧은 시간에 5천 체록 회복했는데요? 여기가 불탈 수 있었던 이유? 우리를 안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야, 때문에 아리 넣어주면서 그렇지 나 케일 2성만 좀 찍어볼까요? 와, 그렇지! 와 구레 케일 구레 케일 그웬 찾아가지고 그웬 템 갈아주죠 케일한테 그웬 동글님 부르면서 그웬 그웬아 불러야 돼요 그웬아 어? 그렇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케일 다 주세요 아 케일한테 준다고 이걸? 네, 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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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겠지? 그쵸? 네 그쵸 죽학살자 케일 대 썸네일 해가지고 네. 케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썸네일 해가지고. 와 케일은 이제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랩이 중요하다 그쵸 유튜브가 제대로 잡아들었습니다 육학살자 케일대 그렇죠 미쳤다 와 큐베 그렇지 구레 케일 케일 삼신기 케일 이거 뭐하노 이거 뭐 아 케일 딜량 아 잠깐만 아 케일 딜량 봤어야 되는데